사다이 학교 보내기. 인더 코로나 시대. 가방. 아이보다 커 보이면 안 되지. 최대한 가벼운 것으로. 물론 교과서를 몽땅 넣어야 할 수 있으니 최대한 가볍게. 필통. 진열 땐 수많은 필통이 존재하지. 하지만 무조건 가벼운 게 최고. 종이로 된 거, 천으로 된 거, 바로 그거. 실내화. 초등학생들의 발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지. 비싼 메이커? 필요 없어. 신어보고 편한 건 딱 한 켤 내면 오케이. 미리 사두지 않고 등교 직전에 구입하는 것이 팁. 연필 지우개, 연필 깎기. 당연한 기본이지. 하지만 잘못 고르면 연필심이 뚝뚝 부러지고 지울수록 더 더러워지는 경우가 있다. 기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 여기서 잠깐. 학교에 가면 다양한 공책이 필요하지. 하지만 학교마다 준비해야 하는 공책이 다르니 학교 공지에 따라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게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구입하는 건 잃어버리는 것이 취미이자 특기인 1학년들의 학용품마다 이름표를 붙이는 것. 선택? 아니, 필수. 크레파스, 색연필 하나하나에도 이름을 붙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름 스티커를 사이즈별로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용하지. 물론 소독제가 학교에 비치되어 있긴 하지만 휴대용 소독제, 휴대용 물티슈, 휴대용 티슈를 잘 준비하고 사용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 손 소독제 바르고 눈 비비면 안 된다 는 사실을 꼭꼭 알려주도록. 학교에 입학하면서 선물 받은 그림책 두 권. 딱딱하고 지루한 입학 시간. 그림책을 읽어주는 재미난 입학식. 예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책 읽어주세요. 책과 함께 시작하는 학교 생활. 멋지지 않아.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이용한 맛있는 학교 급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다양한 반찬 골고루 먹고 튼튼한 어린이가 됩시다. 아침마다 빠진 준비물이 없는지 확인할 일도, 두 손 무겁게 들고 갈 일도 없다. 수업 시간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이미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할 수 있는 인천의 학교.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도 철저하지. 교사가 솔선수범하고 학생들이 방역수칙을 잘 따르는 한 학교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지. 친구야 안녕. 친하게 지내자. 아, 유치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화장실을 잘 찾아갈 수 있게 연습시킬 필요가 있지. 무엇보다 정확한 시간에 등교해야 하는 만큼 입학 준비를 위해서는 습관 점검도 필요하다. 어? 이게 뭐지? 등교가 연기됐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집에서 공부해야 해. 한 부모라면, 맞벌이라면 아이돌 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12세 이하 아동까지 가능합니다. 원격 수업 기기가 없어서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학교에 신청하면 학교 여건에 따라 지원해 줍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컴퓨터에 웹캠과 마이크 헤드셋을 설치해야 합니다. 컴퓨터 대신 노트북을 사용해도 괜찮죠. 화이트보드, 보드펜, 보드 지우개도 준비해 주세요. 초등학교 1, 2학년은 TV와 학습지로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학습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화상으로라도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필요해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맞이해요.